아, 그나저나 좀 설렙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군대 하면 생각나는. 참 희한한 게 이게 밖에서는 이거하고 딸기잼을 같이 안 먹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희한하게 뭐든지 섞어 먹어요. 뭐든지 섞어 먹어요. 그 제대하면 이게 그립되니까. 바깥에서는 절대 패티, 그 햄 느낌의 종류하고 딸기잼을 같이 발라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군대에서만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아주 오묘한 조화가 있어요.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가지? 근데 이게 한번 해봐봐, 너도. 이게 의외로. 눈물 날라 그럽니다. 옛날 생각나요. 어, 딱 그 맛, 그대로 그 맛이. 이거 안 나왔으면 진영이 진짜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하십니다. 쌤 맛있어? 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양식 아니야? 양식?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예? 이거 먹으면 진짜 한번 봤네. 아, 이게 뭡니까? 어? 원래 스파게티 잼 바르고 이거 뿌리면 이게 나중에 부드러워져요. 먹으면 진짜. 예, 진짜 맛있어. 아, 오, 여기 여기. 모양은 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모양은 좀 그래도 진짜 먹어봤어요. 다른 부분은 같이 먹으면 되지. 네, 좋습니다. 프랑스에서 수입한 빵을 각각의 레시피들이다. 나네 그지?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 건빵을 살짝만 뜯어서 근데 이거 이렇게 바람만 이걸 이제 으깬 다음에 던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잘게 으깰수록 부드럽습니다. 아, 되도록. 근데 이제 오트밀 같은 맛이 그렇습니다. 오트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요 입구에다가 신선한 우유를 부어줍니다. 딸기 우유를 좋아하실 때는 딸기 건프레이크, 딸기를 섞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유의 양은 얼만큼을 넣어야 됩니까? 잠기기 직전까지가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에 양념을 넣어줘야 됩니다. 자, 별사탕 으깠습니까? 별사탕도 으깨서 취향만큼 뿌려줍니다. 취향만큼. 짠! 자, 시식하십시오. 어. 모양새는 그렇게 썩 이쁘진 않습니다. 아, 일단 드셔보시고 얘기하세요. 에이. 갖다 댈까? 자! 그치? 진짜 그치? 와! 군대리아보다 맛있습니다! 그치? 진짜 그치?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 못 먹어봤지. 돌려봅시다. 어, 돌려봅시다. 어우, 되게 부드럽습니다. 아, 기가 막혀서 그래. 딸기우유까지 살짝 넣어서 아~ 더 달콤할 겁니다. 딱 잘 섞었습니다. 그 아, 딸기우유라고 그냥? 아, 딸기우유 살짝 넣었습니다. 아~ 달콤한 맛. 딸기 향도 나요. 어이, 훨씬 더 좋아요. 발사탕이 막 씹히면서 그걸. 돌려봅시다. 야, 그만 먹어! 야, 그만 먹어! 진짜 우리 저 선임님들은 많이 드셔보셨어요. 건빵 터트려서 달짝지근한 맛이 이게 싹 진짜 그렇지. 달콤한 맛. 딸기. 진짜. 그래, 뭐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남 초콜릿을 넣습니다. 그리고 TX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한입만 먹을게. 진짜 맛있다. 김준호 이병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야, 진짜. 오, 딸기 우유가 들어가니까. 어유, 다른 맛인데요? 아니, 그 별사탕 씹히는 게 그거 진짜 반드시 넣어요. 반드시 넣어요. 작살입니다. 반드시 넣어요. 조금만 주시면 안 돼.
이걸 조금만 더 넣어서 먹어봐. 더 맛있어. 아, 우리 아까 사온 과자 좀 오늘 취식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 혹독한 훈련 뒤에 먹는 간식은 얼마나 꿀맛일까요? 아이고. 아, 요리가 생각났습니다, 요리가. 땡큐. 근데 이 와중에 수영이는 또 조물조물 요리를 하나 보네요. 얘네 할 동안 진짜 손질을 너무 좀 주세요. 근데 다 걸러오는 60만 원 넘을 텐데. 공제에서 있습니까? 공제도? 예, 서울에서 있습니다. 대학교 팀. 형 이거 하나 드시겠습니까? 어우, 또 우리 수영 오세요. 잠챔 반다 시카라페. 잠챔 반다 시카라페. 아, 너무 좋다 진짜 우리. 수화자한테 만들어. 수화자한테 만들어. 근데 지금 모질라 별다른 게 없어. 상인분들부터 신병과 상임을 좀 드리고. 참치도 많이 있습니다. 먹는 걸 보내주셨어요. 맛있습니까? 아주 자극적이죠. 자극적이죠. 전투력을 고치시죠. 왜 닭도 싸움 비치기 전에 고추장 먹이잖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 해냈어. 누구죠? 이탈조래.